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지금껏 언제나 함께 해왔다는 현수 씨 부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던 그들은 12년이란 시간을 함께 지나오며 그렇게 엄마가 되었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외출을 한 지 열흘 만에야 혼자 집에 돌아온 현수 씨. 그날은 부부가 함께한 마지막 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집에 들어오신 건가 봐요. 아내가 없다는 사실만 빼면 집안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요. 근데 허리에 복대를 했네요. 뭐 허리를 다쳤나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옷가지와 수건들이 아내의 빈자리를 말해주지만 현수 씨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촌형 부부를 만나기 위해 아내와 외출했던 현수 씨가 며칠 만에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며칠 동안 의식이 없으셨나 봐요. 저 사진이 아내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고 눈 떴을 때가 14일, 한 이틀, 3일 지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깼을 때도 긴가민가 했고, 저는 와이프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네, 계속 머릿속에 와이프가 살아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아이고. 제가 이제 장례식장이 없었으니까 아들 저 대신 다 해줬다는데. 아이고. 아빠 오기 전까지는 안 올 거라고 그랬다는데. 현수 씨가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아직 초등학생인 어린 아들이 아빠 없이 엄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초등학생이요? 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부부 두 싸게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 두 명이 숨지고 남편들도 다쳤습니다. 정말 기억이 중간에 통으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한테.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 날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는 고깃집에서 노래방 넘어와서 노래방 안에서 즐겁게 논 거기까지. 그날 식당을 찾은 현수 씨 부부의 모습이 CCTV에 남아있었는데요. 평소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촌형 부부와 저녁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형제는 부부끼리 자주 만남을 가져왔다는데요. 그날 현수 씨의 기억은 온전치 않지만 같이 있었던 사촌형 준영 씨는 다행히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일적이나 그런 게 너무 잘 풀려서 너무 기분 좋게 어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건은 노래방에서 나온 뒤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노래방이 2층이었는데 1층에서 이제 서로 약간 실랑이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가해자 엄마하고 제 동생하고 이제 약간 둘이서 어떻게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동생 현수 씨와 처음 본 남성 사이에서 시비가 붙은 듯 보였다는데요. 건물 앞을 비추는 CCTV 속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 어깨 손도 살짝 올리고 뭐 말로 잘 풀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말리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기 동생이 술취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다 갔어요. 이제 떨어진 거죠. 준영 씨의 아내 선아 씨도 적극적으로 상대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고개를 숙여 인사도 그렇죠. 하고 뭔가 좀 잘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두 일행은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진 걸 다 확인하고 제주 씨가 대리운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아까 말다툼 했던 그 사람이죠? 아니 왜 다시 돌아온 거죠? 동생 현수 씨와 실랑이를 하고 돌아갔던 50대 남성이 약 10여 분 뒤 두 부부를 향해 다시 걸어오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휘두릅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 뭐야? 어? 아이고!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동생한테 이제 복부를 찌르고 우리 와이프가 그걸 말리려고 다가서는 찰나에 와이프는 가슴을 찌르고 찌르는 거에 살 피해가지고 제가 팔 맞은 거거든요. 칼을 들고 돌아왔군요. 그때 제가 뒤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 배를 찌르려고 또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약간 가격하고 그런 그 몇 초 사이에 이제 와이프 데리고 뒤쪽으로 도망가는데
도망한 걸 그 가해자가 쫓아가서 찔린 거예요. 가해자는 이미 상처를 입고 도망치는 부부를 끝까지 쫓아가 또 칼로 찌른 겁니다. 아, 아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 아무도 못했죠. 정말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나타나가지고 무감인 상태로 그냥 당하다 보니까 끔찍했던 그날의 흔적. 준영 씨는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팔을 찔렸습니다. 제일 처음 공격을 받은 동생 현수 씨는 깊게 찔린 흉기에 장기까지 손상되면서 생명이 위급했다는데요. 큰 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같이 도망치던 아내 은주 씨는 출혈이 심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아내 은주 씨. 오늘 와 택배가 와 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마지막 선물을 줬나 봐. 아유. 옛날 옷 못 입는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 이제 선물. 아내가 주문해둔 현수 씨의 옷은 마지막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의 아내 역시 가해자에게 가슴을 흉기로 찔리고 현장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들었는데 처음에 찔릴 때부터 심장에 칼이 닿아서 아이고.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아 이게... 아... 이 와이프가 입던 잠옷인데 잠옷을 이렇게 감싸준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어버린 이 현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동서지간이지만 유별나게 사이가 좋았던 선아 씨와 은주 씨. 서로 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내던 두 사람은 같은 날 가족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대체 두 가족은 왜 이런 비극을 맞아야 했던 걸까요? 사촌 사이인 부부 두쌍에게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두 아내의 죽음. 50대 가해자 김 씨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벌인 걸까요?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범행이 일어난 날 가해자 김 씨의 흔적을 쫓던 제작진은 그날 그가 저녁을 먹은 식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맛있는지 기억나세요? 가해자. 술을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와서 자기 친구가 누가 와서 식사하면서 그냥 반주로 먹고 나갔어요. 반주로 먹고? 네.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김 씨. 그는 평소에도 지인들과 술 마시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술 버릇이 좀 나쁘긴 나빠요. 평소에도. 술 넣으면 시비 올라가고 뭐 좀 아무래도 술 투세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또 우리 친구들도 술 먹어도 외참만 하고 거리를 둬라.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날 줄 알았지. 우린 사건 당일 김 씨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한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조금 뭐 사과조씨 보석한다 그러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서 뭐 거기서 이제 말린 거죠. 와이프랑 둘이 들어가는 거 보고 조금 있다 이제 시비고 바로 옆에니까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 보고 이제 저는 들어온 거죠. 뭐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당시 신랑의 상황을 지켜봤던 지인의 말에 의하면 서로 흥분한 순간은 분명 있었지만 양쪽의 중재로 일행 모두 서로 사과도 하고 별탈 없이 헤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김 씨는 대체 어디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제작진이 사건 당시 김 씨의 동선을 한번 추적해봤는데요. 김 씨는 일행과 헤어지고 약 2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런데 김 씨는 귀가를 하는 듯 하더니 집 앞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칼을 챙겨 돌아왔던 겁니다. 아니 칼 가지러 간 거예요? 그 길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던 두 부부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 김 씨. 가해자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본 진술서상에는 기억이 안 난다. 왜 시비가 붙었는지 모르겠다.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잔혹했던 범행은 과연 술에 취한 가해자가 이성을 잃고 벌인 참극인 걸까요? 그런데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분석한 전문가는 영상 안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거. 예. 네. 불 붙이는 거잖아요. 불 없으니까 불 붙여주잖아요. 지금 한 입으로 담배를 물고 이렇게 붙일 정도인데 저게 정신이 없다고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네, 이 장면은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인데요. 오른손을 주목해 주세요. 네, 칼은 손에 없어요. 손이 펴져 있잖아요. 그러네. 좀... 흥분해서 칼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숨기고 다가온 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기습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거죠. 주머니에서 손이 나오자마자 찌르잖아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뭐 칼을 들고 이렇게 위협하는 행동들이 없어요. 만약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있으면 여기 사람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지금 피해자가 휘두른 가방을 피하는데요? 술이 어느 정도 취하더라도 이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뭔가 날라오면 피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 완전히 뭐 가방 던지는데도 지금 자세를 낮춰서 보면은 예. 피했네요. 술에 많이 취하면 저렇게 민첩하게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지금 보니까 왼손에 담배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칼 휘두르는 와중에도 왼손에 계속 담배를 들고 있어요. 지금 담배꽁초 발로 끈 거죠, 지금. 아. 이 장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뭐 내가 술을 취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영상하고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우린 사건 장소가 찍힌 도로의 CCTV 영상들을 모두 확보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건 가해자 김 씨의 추격전이었습니다. 도망가는 현수 씨 부부를 뒤쫓아가는 김 씨는 부부가 방향을 바꿔 달아날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와, 야. 200m가량의 거리를 칼을 든 가해자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다시 칼에 찔리고만 하네. 저렇게까지 한 이유가 그러니까요. 뭐예요? 당시 지나가는 차량과 목격자도 있었지만 김 씨의 공격에 부부는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아, 지금 차들이 그냥 지나가네요.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집요하게 쫓아오는 가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부부는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현수 씨는 범인을 자신 쪽으로 유도해 보는데요. 그런데 발걸음을 멈춘 김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현수 씨가 아닌 아내 은주 씨를 뒤따라갑니다. 아니 왜 아내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분 지금 이미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절룩거리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어딘가 들어가죠. 차 불빛이 있으니까 들어갔어요. 아, 정차된 차량이 마침 그렇죠. 있었네요. 근데 가해자 막 쫓아서 뒤따라갑니다. 어느 정차된 차량에 몸을 숨긴 듯 보이는 아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동네를 수소문해 그 씨가 그곳에 차를 세운 차주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탐문 끝에 그날 현장에 있었던 차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씨였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아내를 차 안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까요? 아, 여자분이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는 걸 봤는데 어느새 내 차 뒤져서 찾더라고요. 그냥 차에서도 계시고 혼잣말로 살려주세요 하는데 나는 쫓기는 중만 알았어요. 칼은 맞은지는 몰랐어요. 갑자기 한 씨의 차에 뛰어들어 운전석 뒷좌석에 몸을 숨겼다는 피해자. 곧바로 쫓아온 김 씨는 과격하게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긴 뒤였습니다. 칼을 들은 거를 보았고 또 격분함에 또 나까지 찔릴 수도 있고 하니까 창문을 이만큼 열고 내가 얘기했어요. 뭔 일인지 몰라도 전 진정하면 안 되는가. 그런데 그 순간 가해자가 보인 행동을 한 씨는 잊을 수 없었다는데요. 네, 아는지라 여기 바닥이 좁잖아요. 아는 아이니까 후배니까 목례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 내리려? 인사를 이렇게 안 정도면은 야 뭐야? 아이고, 흉기를 들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동네 선배에겐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는 가해자.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 그런 그가 다시 은주 씨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유기를 통해서 막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가혹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씨X라. 그러니까 조딩이를 함부로 놀리고 댕기지 말아야지. 씨X라, 왜 죽을 짓을 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주 씨를 끝까지 쫓아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낸 가해자. 아직도 한 씨의 차량 안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은주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 핏자국이 지금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출혈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네요. 모르셨던 거잖아요, 저렇게. 예. 사건 발생 약 6분이 지난 후에야 경찰이 도착합니다. 김 씨는 경찰차가 보이자 들고 있던 칼을 버린 후 두 손을 들고 당당하게 먼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 저 뭐야?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요, 옆에서? 재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은주 씨와 선아 씨는 현장에서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두 차례의 공격만으로 죽음에 이른 피해자들. 우린 특전사 출신 전문가에게 김 씨의 범행 수법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3cm 들어간 거는 진짜 있는 힘껏 힘을 주고 찔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칼에 베였겠죠. 베이는 거에서 이제 멈췄겠죠. 피해자들은 모두 옆구리와 가슴 부위에 공격을 받았는데요. 형 역시 가슴과 목 공격을 방어하려다 칼에 팔을 찔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치명상 부위를 살펴본 전문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두 대표적인 급소라는 겁니다. 목! 그리고 내려와서 심장. 그리고 옆구리. 간. 간을 찌르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 칼을 손에 쥐어줬을 때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잡고 앞으로만 찌르려고 해요. 우발적인 거면 바로 복부나 그 배꼽 쪽, 이쪽을 많이 찌르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것으로 보이는 가해자는 특히 여성들에게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지인들이 불편할 정도로 여성에 대해 왜곡된 발언들을 일삼아왔다고 하는데요. 사고 나기 전에 이틀 전에 무슨 이제 TV를 보는데 여기서 뭐 여자들 어떻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너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에? 사실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이번 사건은 술김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피해자를 사냥하듯이 쫓아가서 분풀이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시비 다툼이 있었던 거는 남성이었거든요. 본인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창피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수를 하겠다. 어쨌든 이 사건의 그 배경에는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컸던 게 이 사건에서는 유인이 되지 않았나.